삼성중공업이 2024년 2분기 매출 2조 5,320억 원, 영업이익 흑자 1,307억 원의 잠정 경영 실적을 25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 8%, 영업이익은 68% 증가했으며, 분기 기준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4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증가가 4월부터 생산에 착수한 FLNG의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 영향이 크며,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선박 비중 감소, 고수익 해양 부분 매출 증가 등 경상적 요인과 해양 프로젝트의 체인지 오더 정산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선종별 매출 구조가 2분기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연초 제시한 연간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천억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올 들어 현재까지 49억 불, 22척 신조선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97억 불의 51%를 확보했으며, 친환경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FLNG 등 다수 프로젝트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연간 수주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FLNG의 건조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 수주 잔고를 확보한 만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024년 2분기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6조 6,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7% 증가한 3,764억 원을 기록,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산하조선 3사별로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4월에서 6월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조 8,840억 원, HD 현대삼호는 16.9% 증가한 1조 8,106억 원, HD 현대미포는 9.3% 증가한 1조 1,291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5%, 182.2% 증가한 1,956억 원과 1,7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HD 현대미포는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될 군수지원함 우선협 상대 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나오션은 25일 단독 입찰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2차 함건조사업 우선협 상대 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600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친 뒤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및 시운전을 거쳐 오는 202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군수지원함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 및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군함입니다. 작전 중 구축함,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넓혀주는 공중구 뷰기처럼 군수지원함 역시 전투함의 작전 기간과 범위를 크게 확대해줍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하게 될 군수지원함은 지난 2018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이 운용 중에 발생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천지급 대비 기동 속력, 적재 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해군 기동 전달의 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이 미치는 영역 또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건조가 까다로워 다른 조선소들이 외면한 군수지원함이지만 하나오션은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산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사업보국의 자세로 건조에 나서기로 결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2015년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군수지원함 4척, 병원선 기능을 가진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수출하며 대한민국 함정 방산 역량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